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자리 숫자들만 더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좀 큰 숫자를 더할 때 어떻게 더하는지 보겠습니다. 32 더하기 51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125 더하기 4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10자리는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3이니까 작대기가 하나, 둘, 세 개. 51은 작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죠. 그리고 1자리. 1자리는 콩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 여기나 하나. 두 개 합치는 방법은 작대기는 작대기들끼리 콩알은 콩알끼리 합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3과 5를 합쳐서 이렇게 8이 나오고 그리고 2와 1을 합쳐서 3이 넣어서 합해서 83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걸 볼까요? 이번에는 앞에 100자리가 있고 여기는 100자리는 없네요. 그죠? 이제 100자리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125는 사각형 하나에다가 20이니까 짝대기 2개, 5니까 콩알 5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합칠 때 100자리는 100자리들끼리 합칩니다. 1과 0을 합쳐서 하나, 2와 4를 합쳐서 6, 5와 6을 합치니까 10이 넘어버리네. 그래서 11이 되네. 그죠? 자, 11이 되면은 1만 남겨두고 10은 한 칸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짝대기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더 늘어나고 콩알은 하나만 남겨두고 그래서 171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exchange 10 units for one long 이라고 해요. 그죠? exchange 10 units 이 unit 동그라미를 unit으로 좀 얘기했고 그리고 작대기를 long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unit 10개가 막대기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한다 하는 것을 exchange 10 units for one long 이라고 표현합니다.